오늘 교재 130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이제 약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밑에 뭐 최대 공약수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131페이지 보면은 약수 구하기 해가지고 1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2라는 숫자가 과연 약수가 뭐냐? 12에 약수가 뭐냐? 뭐 이런 말을 지금 책에는 나와 있어요. 약수가 뭐다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약수라는 말은 제가 뭐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 이걸 약수인데,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 나누어져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를, 10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있는데, 10이라는 약수를 했을 때,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고, 4로 나눠지고, 5는 안 되잖아요. 6으로 나눠지고, 근데 12의 숫자의 중간이 지금 6이잖아요. 12의 절반이 6이잖아요. 절반보다 큰 숫자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5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250까지는 나눠질 수 있겠지만 251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499까지는 안 나눠진단 말이야. 마지막 숫자 500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자기 숫자, 그러니까 1이라고 자기 숫자는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나눠보느냐? 1 말고 2부터 나눠보는 거죠. 2부터 나눠보고, 나눠지기가 0이냐? 안 되면 또 증가시키고, 3, 4, 5, 6, 7, 8쭉 증가시키는데, 일반적인 책자에는 뭐라고 하냐면, 6으로 나눠보고, 7로 나눠보고, 8로 나눠보고, 9로 나눠보고, 11까지 나눠보라 그래요. 나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의 숫자의 중간이 16인데 6. 6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안 나눠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라는 숫자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1로 나눠져요. 자기 자신도 나눠집니다. 그럼 1 나눴으니까 그다음에 2로 나눠지죠. 그렇죠? 근데 3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3은 4란 숫자 절반보다 커요. 중간 절반보다 크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1에서 4까지 가는 게 아니라 4의 절반까지만 가면 돼요. 절반까지만 가면 돼요. 예. 지금 임의의 정수를 저장한다라고 돼 있고, 1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어쩌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4, 5, 6, 7, 8 증가시킬 필요 없죠. 4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4까지만 가면 끝나는데, 얘를 무조건 나눠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2등분한 것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지. 그 만약 501 같으면 어떻게 돼? 501. 501의 중간이 얼마야? 255.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정수값 255까지만 나누면 돼요. 256으로는 못 나누잖아요, 어차피. 절반보다 크면 못 나누거든. 그럼 255까지만 나눠보면 되지. 뭐하러 499다 나눠보냐 이거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일식 증가를 하는데 어디까지 증가되냐면 B가 A보다 크면 그랬는데 2등분한 것까지만 가보자. 2등분까지만. 그럼 시간이 반으로 줄어요. 제가 첫날 그랬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좋아요. 컴퓨터를 사용했더니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좋아요. 믿을 만해요. 근데
손으로 계산했더니 하루 만에 계산을 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했더니 한 일주일 걸렸어. 그럼 뭐하러 컴퓨터로 하냐 이거야. 손이 빠른데.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했으면 남들 1시간 걸릴 때는 한 10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컴퓨터의 원리인데 남들은 1시간 할때난 2시간 동안 해서 답이 나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교재 132쪽에 보시면은 숫자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수를 구하는 과정이 133쪽까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6번까지 알고리즘이 순서가 쫙 그려져 있어요. 134페이지서부터 그 스크래치 작동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A가 N보다 클 때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서부터 10위까지 증가시켜서 확인을 하겠죠. 그렇죠? 1에서 10위까지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A가 N까지 클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를 2로 나누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처리되는 시간이 어때요?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1번 박스는 뭘까요? 그 n 나누기 a의 나머지 n 나누기 a의 나머지 값이 0이라면 나머지 0이 됐으니까 뭐예요? 나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는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럼 약수에다 하나 넣어주자 이거지. 약수라는 배열군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증가해야죠. 그래서 A의 값을 1만큼 바꾸기 그래서 증가됐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서 물어보겠죠. N 나누기 A의 나머지가 0이라면 해서 또할 거예요.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12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2까지는 나눠보면 되죠. 근데 12까지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라? 12 나누기 2한 것까지 나눠보죠. 그러니까 1에서 6까지만 증가시켜서 나눠보면 되는 거지, 굳이 7, 8, 9, 10 나눌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처음 알고리즘은 자기 자신까지 늘려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 늘려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10이까지 나눴잖아요. 10을 나눠보고 아니고 10이 나눴더니 나눠졌으니까 12도 약수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2분의 n까지 반복하라 그랬는데, 그럼 1에서 6까지만 약수를 계산해 볼거 아닙니까? 그럼 7, 8, 9는 어떻게 돼요? 안할거 아닙니까? 12도 안할거 아닙니까? 그럼 12는 약수인데, 12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크래치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약수 구하기라고 하는 건데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가 N까지 증가될 때까지 N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12도 나눠볼 거예요. 자, 얘를 실행을 하면 12를 숫자를 써주면 어떻게 돼요? 예, 12까지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N을 N 나누기 2까지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8, 9, 10, 11, 12는 안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 얘를. 여기 뭐가 하나 생겨야 돼요? 마지막 숫자 12는 약수로 넣어줘야 돼요. 안에서 비교 판단은 데이터가 100개면 50번만 계산했지만 마지막 한 개는 100은 100의 배 약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넣어줘야지. 여기 그 과정에 하나 더 들어가야지. 예. 이걸 무조건
이 n 대신에 요거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실행했을 때 1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는 빼먹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5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500이라고 하면 500은 빼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500도 넣어줘야 되고 마지막 숫자는 넣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를 하나 넣어줘야죠. A 항목을 약수에 추가하기라는 게 하나 넣어주고 끝내줘야 돼. 근데 A가 몇이에요? A 항목을 넣어줄까? A가 아니라 N 항목을 넣어주면 되지. N 항목. 만약 500, 그러면 500은 약수잖아요. 무조건. 자기 자신의 약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0이라고 썼으면은 뭐가 불만 있나? 12는 나왔고 왜? 네, 나왔네요. 그렇죠? 다시 12도 들어갔고요. 만약에 500이라고 하면 500까지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코드에 비해서 지금 바꾼 코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시간이 절반으로 줄죠. 절반으로 줄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야? 예. 지금 책에서는 요거를 A가 N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라 그랬고, 마지막 요 과정은 빠져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가서, 136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 스크래치 코딩 과정을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A가 N-2까지 반복하는 거로 하고, 밑에다가 원래 값 500, 그러면 500까지는 약수에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50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501까지는 답이 나오겠지. 뭐 자기 자신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136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에서 2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1에서 2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20 그러면 1서부터 20까지 구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9, 20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몇번 반복하는 거예요? 1에서 20까지 반복하는 것 중에 안에서도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큼.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어디에? 소스에서, 코딩에서 아까 N-2, N 나누기 2까지만 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절반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절반으로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려고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새로운 걸 코딩하는 거예요. 똑같은 답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못 0점, 100분의 1초라도 빨라져야, 1000분의 1초라도 빨라져야 성공한 거니까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41페이지에 보면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비어있는 칸. B하고 A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B가 A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B가 A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기. 이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코딩을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해서 만약에, 이건 1에서 20까지 들어간 거죠, 무조건. 요 20을 내가 입력해도 되죠? 아까 약수 구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묻고 기다렸잖아요. 묻고 기다렸잖아. 약수 구하고 입력하고 묻고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n 값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1에서 20까지만 했단 말이야. 1에서 20까지만 했단 말이야.
요 20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받아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묻고 답하기 하면 되죠? 우리 아까 책에 교재 어디냐? 135쪽에, 134쪽에 나와 있는 거를 이용해서 묻고 답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묻고 답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한다면 얘가 20이 될지 100이 될지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이걸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1에서 100까지의 각각의 연속된 숫자들에 대한 약수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1 약수, 2 약수, 3의 약수, 그래서 95의 약수, 96의 약수, 97의 약수, 98의 약수, 계속해서 100까지 약수가 나왔는데, 우리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니까 빨리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얘도 분명히 몇천분의 1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한번 계산하고 말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낼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약수 나왔어요. 공약수. 약수라는 걸 알아야 공통 약수도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약수. 4와 6을 1로 나누면 둘다 나눠진다. 그래서 1은 4와 6의 공약수다. 2도 4와 6을 2로 나누면 4는 2로 나눠지고 6도 2로 나눠진다. 3은 안 나눠지죠? 6은 나눠질 수 있지만 4는 4의 절반보다 큰 숫자는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무조건 4, 1, 2, 3, 4로 나눠요. 제일 작은 숫자까지 나누고 있어요. 6과 4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4와 6을 나눠야 되겠죠? 그 작은 수를 만큼만 달리면 되는데 작은 수를 1, 2, 3, 4로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2로 나눠라. 그러니까 4는 2로 나누어서 어디까지? 2만큼만 증가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어차피 4의 절반이 넘는 3은 6으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4로에는 안 나눠지거든요. 공약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책에서는 4보다 큰 수, 5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왜? 4는 5로 안 나눠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중간까지만 나누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간이 절약될 거 아니냐. 그게 공약수라는 거, 공약수. 공통으로 나눠지는 약수를 공약수라고 한대요, 수학에서.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돼 있어요. N1과 N2를 입력을 받았는데, 작은 수 앞에 큰 수를 뒤로 넣게끔 교환하게끔 하자 이거지. N1이 N2보다 크면 아까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교환해라. 교환해라. 그리고 A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A가 N1보다 크면 아니지. 어떻게? N1의 2분의 1만큼보다 크면 끝나는 거야. 50과 60의 공약수다 그러면 50의 절반 25까지만 나눠보면 되잖아요. 26으로는 어차피 안 나눠지는 거니까 그거를 응용한다면은 얘도 조금 줄어들 거 아니냐 시간이.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약수 구하는 거를 지금 N화까지 나누게 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어차피 N1 나누기 2 하면 되죠? N1에 2만큼만 나눠줘도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연산에 가서, N1을 2로 나누면, 그래도 나올 거려? 만약에, 6과 8. 6과 8? 그렇죠? 이 책으로 말하면 9와 11을 한번 나눠볼까요? 9하고 12, 그러면 9의 절반 4.5까지만 나눠볼 거란 말이야, 4까지만. 5는 어차피 안 날아지니까. 예. 만약에 50이 있고, 60이 있고, 50이 있다면
50의 절반, 50의 절반, 25까지만 알아볼 거고. 그렇죠.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시간이 2분의 1로 줄 거란 말이야. 요거는. 그리고 밑에는 어차피 그냥 그대로 공약서 처리하면 돼요. 아까는 마지막 숫자, 자기 자신을 역수에도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공약수니까 상관없겠죠. 그렇죠. 공약수 구하는 거. 근데 우리 책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 147페이지 보시면은 A가 N1과 N2의 공약수이면 공약수 리스트에 추가하려고 한다. 그 3번에 뭐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N1 나누기 A의 나머지가 0. 그리고 N2 나누기 A의 나머지가 0. 둘 다. 그리고로 묶어야죠. 그리고로. 아까 소스를 본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N1을 2로 A로 나누고, N2도 A로 나누었을 때, 둘다 0일 때만, 둘다 나머지가 0일 때만 그리고로 묶은 거죠. 그렇죠? 연산에 가서, 그리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라는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A라는 글자가 있고, B라는 글자가,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이 있는데, 둘다 만족해야만이, 오케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다가, N1이 A로 나눠졌는지, N2도 A로 나눠졌는지, 그래서 나머지 0인지를 둘다 물어봐서, 그게 만족하면은, 그런 경우라면 공약수에 추가가 되고, 공약수라고 하는 변수, 리스트에다가. 변수는 낱개를 변수라고 하고, 리스트는 배열을 변수라고 했죠. 리스트라 그랬어요. 배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이 리스트를 만들 때 개수를 선언해야 돼요. 지금부터 개수를 내가 50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50개를 선언해요. 여기 선언이 없어요. 그냥 공약수라는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 50개가 들어가면 50개만 나오는 거고, 20개가 들어가면 20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50개라고 지정을 해주면 50개만 들어가요. 만약 결과가 60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10개는 못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 부분, 공통의 약수 부분이 지금 작동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얘들은 공약수라는 곳에 추가가 되고 마지막에 공약수만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약수만 출력해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0이라고 쓰면은 50과 60의 공약수. 출력을 하면 화면이 작게 돼서 그렇지. 지금 마지막에 제가 공약수만 계속해서 출력해 줬단 말이야. 제가 위에 거를 클릭하지 않고 아래 거를 클릭했잖아요. 지금 아래 동네 거를. 얘를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왼쪽 거는 계산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과만 출력하는 거예요. 결과만. 예.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이제 결합을 하니까, 처음에 다시 입력을 하고, 뭐, 5, 8. 5와 8의 공약수는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해요. 여기 바꾸는 과정은 뭐죠? 작은 수에서 큰 수의 공약수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와 3의 공약수가 아니라 3과 5의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바꿔라 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주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저도 수학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는요 수학을 안할 수는 없더라고요. 미적분 이런 말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적분이 뭔지 모르겠고 사인 코사인도 헷갈리는데 유클리드 호재법 이런 거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뜻을 가지고 이해는 할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70이란 숫자와
27이란 숫자에 대해서, 27이란 숫자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제는 큰 수가 앞으로 가게끔 해요. 아까는 작은 수와 큰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까지만 돌려서 나눠봤지 않습니까? 나누기가 되는지. 근데 이번에는 작은 수, 큰 수가 아니라 큰 수, 작은 수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나누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0이든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나머지 0이 아니니까 또한번할 겁니다. 이번엔 27이 앞으로 가요.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이제 N2예요. 이건 이제 나머지고요. 나머지고. 그러면 N1을 N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고, 나머지 0이 아니면 N2를 어디? N1에다 넣어줘야 되고, 나머지를 N2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0이 아니네요. 한번더 합니다. 그래서 또 N2를 N1에다 넣어주고, 나머지를 N2에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18을 9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됐어요. 이때 나머지가 0이 됐을 때 N2 값. N2 값. 나머지가 0이 됐을 때 N2 값.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 약수 중에 가장 큰 숫자. 예,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 아까는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공약수는 많잖아요. 공통의 약수니까 되게 많은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4와 6의 공약수는 1, 2, 1, 2였죠. 그럼 2가 잘 크자 가장 크잖아요. 그럼 6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6하고 4를 나누면 나머지가 2인가요? 6을 4로 나누면 어차피 몫은 1이고 나머지 2 되죠. 그러면 4, 2 얘가 이제 1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됐죠. 그렇죠? 0이 됐으니까는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근데 나누지 않고 해라? 빼라. 빼라. 빼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나눠보는 거예요. 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때 N2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 교재는 그렇죠?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거기에 지금 어디냐. 152페이지 4번 비어있네.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뭐로 정하기? 최대 공약수를 뭐로 정하기? 작은 수로 정하기. 저 위에 코딩을 보시면은, 저 위에 코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를 입력하고 B를 입력받았어요. A를 입력받고 B를 입력받아서 A가 B보다 크면 A가 큰 수고 B가 작은 수고. 아니면 뭐예요? B가 큰 수가 되고 A가 작은 수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환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큰 수, 작은 수로 바꾼 거예요. 큰 수, 작은 수. 그래서 큰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한 거죠. 큰 수, 작은 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 나머지가 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가 0이 되면은 그때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수 나누기 작은 수의 나머지가 나오면 그 나머지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하나로 쓸수 없나? 무한반복하기 과정에서 나머지를 0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를 이게 지금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길잖아요, 이거. 이거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나? 넣어서 한꺼번에 어떻게 좀 넣으면 깔끔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나머지 0이 되면은
작은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시 큰 수를, 아까 큰 수를 뭐 한다? 작은 수로 넘겼고요. 그렇죠? 예, 작은 수를 큰 수로 넘겼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보.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나머지를 작은 수로 놓고, 작은 수를 큰 수로 넣으면, 나머지가 작은 수 갔다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수를 나머지 큰 수로 보냈고, 그럼 작은 수 자리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를 작은 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순서가. 작은 수를 큰 수로 보내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보내고, 다시 가가지고 또 나머지를 나눠봐서 나머지가 0이 되면 그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면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볼펜으로. 72하고 27이 나왔는데 이거를 나눠보고 했어요. 근데 나누는 거 말고 뺄셈도 있거든요. 뺄셈은 1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5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곱셈이 이제 나눗셈이 아니라 뺄셈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뺄셈을 사용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큰 수, 작은 수를 집어넣고 큰 수, 작은 수가 들어가고, 근데 둘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숫자가 들어오면 공약, 최대 공약 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다는 전제하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를 하면 되고, 그렇죠. B 빼기 하면 되고. 그렇죠?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랑 약간은 다르지만 이런 거예요. 72하고 27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27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럼 얘는 뭐죠? 70 빼기 27이니까 45인가요? 그럼 45 빼기 27을 하면 뭐가 되죠? 18인가요? 27 빼기 18이면 뭐가 되는 거죠? 9가 되나요? 18 빼기 9를 해주면 9가 되나요? 그럼 9 빼기 9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최대 공약수는 9네요. 엑셀로 해봐도 돼요. 엑셀로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종이로 써본 거예요. 뺄셈은. 왜냐면 코딩이 없잖아요, 여기는. 프로젝트만 해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댁에 가셔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는데 아까 나눗셈, 나머지 계산법이 아니라 뺄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애기들한테는 이게 재밌을 수 있어요. 쉽게. 뺄셈을 이용하는 방법. 이거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써 있나요?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 소수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자기 자신과 일만 가지고 나누는 거. 즉, 약수가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애들. 얘네들을 소수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일은 빼고 자기 자신 빼면 약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소수라고 부른다. 예. 그걸 이제 소수를 판별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87 그러면 얘가 소수일까 아닐까 이제 구분을 해봐야죠. 그렇죠. 소수인지 아닌지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건 있어요. 일은 아니고 2, 3, 4? 4는 2에 배수니까 일단 아니고 5, 6, 6도 2에 배수, 3에 배수니까 아니고 7, 8도 아니고 9, 9는 3에 배수니까 아니고 10은 2에 배수니까 아니고 11은 뭐 12, 12 아니고 13, 14, 15, 16, 17, 17도 소수인가요? 18, 19, 20, 21, 23, 뭐 많아요. 보니까는 소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그냥 몇 가지, 뭐 5만, 뭐 5자리 숫자가 소수가, 이런 건안 해봤으니까, 뭐23 다음에 29, 31, 몇 개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좀 기억했던 거는 있어요. 거의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여기. 소수인가? 물어봐서. 짝수는 일단 소수가 없습니다. 짝수는 소수가 아니죠. 2의 배수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홀수니까 소수일까 아닐까 고민을 해보는데,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져 떨어지는 수를 소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뭐, 57, 뭐, 아니면 어떤 숫자를 넣겠죠. 그래서 1로 나눠봐. 1로는 나눠져요. 그래서 굳이 1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1은 빼고, 2부터 나눠주는 게 낫겠지. 2부터 나눠주면 되겠지. 일단은 1로 나눠졌으니까 카운트를 지정해래요. 카운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A가 N보다 크면 끝나는 게 아니라, n 나누기 2보다 크면 이렇게 되지. a가 지금 카운트 되는 숫자죠? 그러면 만약에 4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2로 나눴어요. 그러면 21. 22는 이 43의 두 절반보다 크잖아요. 그럼 22서부터는 안 나눠지잖아.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43을 굳이 42로 나눠보고 40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절반까지만 나눠보자, 이게 절반까지만. 절반까지 안 나눠주면 그걸 끝나는 거지. 어차피. 43, 4, 22, 23, 24, 25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냐, 이거야. 걔는 시간만 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또1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운트가 2라는 말은 뭐예요? 1로 나눠줘서 카운트가 하나 먹었고, 자기 자신으로 나눠줘서 카운트가 1 먹었잖아요. 그게 2가 된 거죠. 그러지 말고, 변수 A에다가 2로 나눠, 2로. 1로 나누지 말고. 그리고 N-2까지 나누면 되잖아요. N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43이면 N-2, N 나누기 2까지만 나눠서, 카운트가 이때는 얼마? 2가 아니라 얼마? 0이지. 1로도 안 나눴고, 자기 자신으로 안 나눴잖아요. 절반까지만 나눴잖아요. 그럼 나누어지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2로 나눠졌다, 짝수다? 일단은 땡. 그렇잖아요. 2로 나눠주면 걔는 소수가 아니잖아. 근데 2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1로 나눠지는 나눠지죠. 그래서 무조건 1로 안 나눌 수는 없는 이유가, 2는, 3은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고 1로도 나눠지잖아요. 어차피. 3 같으면 어디까지? 1까지만, 1, 2. 3 같으면 1.5로 나눠서 1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꼬아낸다면은 소수도 판별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느 책에 보면은요, 어느 수학자의 책을 보면은 얘를 2로 나누지 말고 루트 n까지 나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1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려면 루트로 씌우면 얘가 10점 얼마 나오겠죠. 루트 101이 10점 얼마 될까 하니까
그러면 1서부터 10까지만 나눠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얘기는 들었는데 원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말로만 들은 거고. 그렇게 해서 나눠지면은 소수 판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2로부터 나눴어요. 2부터 나눴어요. 2로 나눠서 나눠졌느냐? 2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수까지 나눠보는 거예요. 1로 안 나누고 자기 자신으로 안 나눴어요. n으로 안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저 나눈 나머지 카운트가 얼마가 될까요? 0이지, 0. 어차피 안 나눠지니까 0이 되겠죠. 아까는 카운트가 2라 그랬잖아요. 왜 카운트가 2예요? 1로 나눠졌고 자기 자신으로 나눠졌잖아요. 카운트가 2가 되면 뭐예요? 소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로 안 나눴잖아요. 2로 나눴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거로 나눴잖아요. 그럼 만약에 2서부터 n-1까지 나눠지면 뭐예요? 카운트가 한 개라도 생기면 뭐예요? 나눠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소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머지를 구한 카운트가 0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는 소수가 되는 거죠.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구하기라고, 저도 예전에 수학 공부 시간에 배운 기억은 안 나는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살펴봤는데, 에라토스 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수학자가 있는데,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랑 친구였나 봐. 이름이 그런 스타일이야, 그랬죠? 근데 어떻게 구하는 걸 봤더니, 1은 빼고, 1은 소수가 아니니까 빼라 그랬고, 일단 2 나누고, 2의 배수를 먼저 제거한대요. 4 제거하고, 6 제거하고, 8 제거하고, 10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를 다 제거해요.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3은 넘어가고, 3의 배수, 3, 6, 9, 12, 15, 18, 21, 27,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제거하고, 5의 배수, 5, 10, 15, 20, 또 7의 배수, 14, 21, 27, 이렇게 제거하고, 또, 5의 배수 20원 있네요. 그래서 25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거하고 남으면, 2하고, 3, 5, 7, 11, 13, 17, 19, 23, 29. 소수만 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체를 이용한 소수 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겁니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죠. 2의 배수 다 제거하고, 3의 배수 제거하고, 4의 배수 제거하고, 5의 배수 제거해서 제거되고 남아있는 애들, 체에 걸러진 숫자가 소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끄떡끄떡 맞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뭐로? 알고리즘을 짜봐라 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짜봐라. 그러면 만약에 100가지, 2에서 100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 100가지 중에서 소수만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에 2서부터 2 남겨두고 2의 배수 다 빼고 나면 이제 3의 배수 다 빼버리고 4는 2의 배수 걸렸으니까 잘렸으니까 5의 배수 다 잘라버리고 6은 아까 잘렸으니까 7의 배수 구하고 8 제거하고 9 제거하고 10 제거하고 11 제거 12의 배수 22뭐33 44 55다 제거하고 13의 배수 16뭐이그 다음에 29뭐 이런 식으로 해서 26 39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제거하다 보면 남는 떨거지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편성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n-1개의 2를 저장한다. 1개의 0과 n-1개의 2를 저장한다. 예. 그래서 리스트 해당 위치의 항목을 0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는 1, 아, 2, 2. 2가, 2는 제거했으니까는 남고, 3. 그 다음에 4는 어떻게 돼요? 2의 배수니까는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n의 배수인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여기 항목을 처음에 1로 지정해 놨는데 0으로 바꾸는 거예요, 0으로. 0으로 바뀐 애들은 뭐다?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값이 1로 돼 있는 애들은 다 소수가 된다, 이거지. 1로 돼 있는 애들 소수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소수를 하는 방법이, 한번 볼까요? 자, 소수 판별이라고 하는 거, 소수 판별이라고 하는 거, 리스트 만들었어요.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소수면은 어떻게 돼? 그 숫자가 들어있는 값에다가 그 리스트에다가 뭐를 만들어라? 0을 넣어주는 거고. 자, 99번 반복하래요. 100까지 하는 거니까, 100까지. 1에서 100까지. 2에서 100까지니까 99개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판별이 되면은 거기다는 1로 넣어줘라. 소수가 판별이 되면 1로 넣어줘라. 다 0을 넣었잖아요, 0. 다0 넣었죠? 0 항목을 소수와 판별에 추가했어요. 자, 99번 돌아가는데, 예, 처음에는 1 항목을 소수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2로 정해요. 그래서 2가 100보다 클 때까지, 이게 101이 되면 빠져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배수가 되는지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서부터 100까지 소수가 요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렇게 판별을 한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책을 이용한 소수 구하기를 예습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하셨을 테니까, 아까 걸러내는 거죠. 체에다 걸러내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잘라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값을 거기다가 마킹을 해줘야지. 소수로 판별이 된 애들은, 아, 소수가 아닌 거로 판별이 된 애들은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어줘야지. 야, 얘는 소수가 아니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소수가 판별된 애들만, 나머지는 소수만 남으니까는 걔네들만 따로 출력하자 하는 거죠. 그렇게 과정이 나온 것 같아요. 교재 보시면은 169쪽? 169쪽에 5번 비어 있어요, 5번. B번째 소수 판별의 항목을 0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B를 A만큼 바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까 소스에서 보면은, B를 A만큼 바꿔라.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바꿔. 네. B를 A만큼 바꿔라 하는 부분. 책에다 하나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간은 조금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막 돌려야 되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머리를 막 회전하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예. 소인수 분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자연수 A, B, C가 있을 때 A는 B 곱하기 C다. 이때 B는
C를 A에 인수라 하고, 특히 인수 중에서 수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한다. 어, 도대체 뭔 소리인지. 28은 1 곱하기 28. 이 말은 2 곱하기 14. 뜯어서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소인수 분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A는 B 곱하기 C. 이때 B는 C를 뭔 소리야? A와 C를 그렇지. B와 C를 에이 말이. B와 C라는 건 이거죠. 1 곱하기 20, 1과 28이라는 게 28을 계산했을 때 나눌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걸 인수라고 하고 그 인수를 또 14는 2 곱하기 7로 하면 14가 되니까는 계속해서 나눠보는 거죠. 그렇죠? 2로는 1로 나누고 1로 나눌 필요 없죠. 소수로 나누는 거죠. 소수로. 그러니까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2로 나누는데 2로 또 나눠지는지 나머지가 0이면 이제 또 나눠볼 수 있고 안 나눠지면 증가시켜서 3으로 나누고 그렇게. 예. 소인수 분해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소수로 나눠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1, 2, 7, 14, 28이라는 숫자 다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우리는 인수라고 부른다. 인수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소수는 2와 7이니까 2와 7이 소인수고 그거를 분해한다 그래서 이거 두 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크래치 수업이 아니라 수학 수업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떻게 조리 있게 뭐 재미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서 요거는 대충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 1, 2, 7, 14, 28. 이것이 인수가 되고, 여기서 인수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 7. 이거는 소인수가 되고, 소수인 인수가 소인수고.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는 말은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면은 2, 7 이렇게 돼서 각각 계산해 주는 거고. 그러면 지금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책에는 20을 갖고 설명했는데 20. 그럼 책에서는 지금 20을 갖고 계산한다 그러면 처음에 20을 가지고 얘를 2로 나눠요. 그 나머지가 10이 됐어요. 그럼 다시 10을 2로 또 나누겠죠? 5가 됐어요. 근데 10은 2로 나누면 10이 아니라 5죠. 5를 2로 나누면 2.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OK가 됐는데 얘는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5를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눠서 그러면 얘는 1.뭐뭐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얘도 안 되고 그럼 5를 4로 나눠서 얘도 1.뭐뭐뭐 되니까는 얘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를 5로 나누면 1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0은 2로 나누니까 혹시 10이 되고 10을 다시 2로 나누면 안 되고 되면 괜찮은데 되면 이 숫자가 다시 앞으로 와서 제수 피제수로 바뀌면 되는데 안 나눠지면은 몫이 0이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뒤에 있는 제수를 또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오, 복잡해요.
포인트 분해하는가 한번 볼게요. 20을 가장 작은 소수는 2로 나누고, 그래서 얘를 10으로 나눠줬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2는 소인수가 됐고, 다시 10을 2로 나눠서 5가 됐어요. 5. 그러니까 5가 됐으니까는 이건 괜찮은데, 5를 다시 2로 나누면 몫이 0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5를 다시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5로 나눠봐요. 그러면 2, 5가 남는다 이거죠. 어차피 1은 나머지가 의미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2로 나눠졌고, 5로 나눠졌고, 얘가 이제 소인수가 되는 거죠. 얘가 소인수고. 소인수 분해하려면 여기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야, 이렇게 곱해야만이 20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 2, 2, 5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예, 맞네요, 지금. 자, 변수 n의 임의의 수를 정합니다. 여기다 20을 정하고, 2로 정해가지고 2로 나눠요. 그 나머지가 0이면 소인수라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나눈 몫을 다시 n에다 저장해야죠. 그러니까 제수, 피제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몫을 n에다 저장하고, 그러고 나서 증가시키고, 아니면은 이제 이때는 나눠지는 값, 피제수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 과정을 계속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여기서 소인수분해 나온 것처럼 만약에 24 같으면 2223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5 같으면 35 이렇게 나오겠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네요.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얘는 뭐죠? 자연수 입력하고, 얘를 2로 정하고, n보다 2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이거 뭐 하나 비어 있다? 결과를 뭐로 정하기가 하나 있는데, 뭐가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로 비어 있을까? 답을 맞춰봐야 되겠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위에 거는 우리 책에 176쪽에 보시면은 n이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만약에 n 나누기 a의 나머지가 0이라면은 n 나누기 0의 a의 나머지, n 나누기 a의 나머지라는 말은 n은 입력받은 숫자고 a는 증가되는, 나눠지려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라는 건똑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똑 떨어졌으니까 소인수 값에 들어가면 되고. 예. 근데 바닥 함수라는 말은 뭘까요? 바닥 함수, 천장 함수는 뭐야? 자, 바닥 함수하고 천장 함수에 관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닥 함수는 IN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장 함수는 라운드 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진법 변환. 진법 변환은 여러분 정보 처리 기능사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진법 변환은 24가지가 있습니다. 10진수, 10진법하고 2진법, 8진법, 16진법. 그러니까 10진수하고 2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수점 이상과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변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10진수하고 2진수, 8진수, 16진수는 변환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고요. 2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서는 변환만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변환이 가능해요. 예.
근데 이걸 다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책에서는 진법 변화를 알고리즘으로 선택한 거고, 실제 계산할 때는 10진수가 있고, 2진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진수가 있고, 16진수가 있는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까지만 한번 보면, 2진수에서는 0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3, 여기는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20. 여기는 2, 3, 4, 5, 6, 7, 8, 9, A, B, C, D, E, F, 10. 이렇게 들어가요. 잠깐 크기를 줄여서 보여드리면 다 앞부분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진수는 0, 1, 두 가지만 갖고 쓰는 거고, 우리가 쓰는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를 쓰는 거거든요. 10개까지 다 쓰고 나면 쓸게 없어요. 그래서 자릿수를 하나 올려서 1, 0, 1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99까지 다 쓰면 자리가 없으니까 또 1, 0, 0 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2진수는 0에서 1까지 2개고, 8진수는 0에서 7까지 8개고, 16진수가 헷갈리는 거예요. 16가지를 쓰려고 보니까 자연수는 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A, B, C, D, E, F라는 6개 숫자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F까지 쓰면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10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2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는 관계식이 있어요. 2진수 3개가 모이면 8진수 하나가 되고, 2진수 4개가 모이면 16진수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 그러면 8, 100 그러면 4, 8진수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10하고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거 1이고, 얘는 0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건 6이고, 16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리씩 잘라서 쓰면 돼요. 세 자리 잘라서. 그래서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사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기는 좋죠. 쓸 수는 있는데 굳이 이거는 뭐 굳이 안 쓰면 2진수는 이제 네 자리씩 맞춰주고 뭐 다섯 자리씩 맞춰주는 건 있어요. 근데 10진수하고 얘네들은 또 달라요. 동네가 2진수, 8진수, 16진수는 같은 동네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2진수로 만들었는데 2진수가 보시다시피 자릿수가 길잖아요. 그래서 16진수 한 자리로 끊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16진수 한 자리를 딱 끊었으면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비트라고 표현하는 거고, 하나를 비트라고 표현하고, 네 개를 묶어서 니블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니블, 용어가. 그리고 2진수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바이트. 근데 10진수하고 2진수는 전혀 다른 동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다 나누고 곱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진법 변환이 약간 속된 말로 지랄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책에는 잘 나와 있어요. 12라고 하는 10진수가 있는데 이를 2진수로 나눠라 바꿔라 그러면 무조건 2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눠서 몫을 쓰고 옆에 나머지 쓰고 그 몫을 가지고 다시 2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그거를 다시 또 2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더 이상 몫이 0이 될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몫이 0이 될 때까지.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거꾸로 읽어 나가면 돼요. 거꾸로 읽어 나가면은 걔가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정수일 때만 소수점 이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수점 이상일 때는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곱해요. 2로 곱해요. 예.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책에서는 양수인 경우, 정수인 경우 자연수를 가지고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가 없는 수를 가정했을 때 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또 복잡해집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어디냐 볼까요? 메모장 볼게요. 그러니까는 수의 개념이 수를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만약에 123이다. 아, 423이다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이제 10진수로 표현하면 얘는 4 곱하기 100, 4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쓴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얘를 다시 표현하면 4 곱하기 10의 제곱. 이거 제곱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승. 10의 0승은 1이니까. 어떤 수의 0승은 1이니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숫자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3자리다 그러면 2승, 1승, 0승. 만약에 숫자가 4자리다 그러면 3승, 2승, 1승, 0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10이라는 이진수가 있다. 이거는 1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2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1승. 0 곱하기 2의 0승.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8이고, 0 곱하기 0이고, 아, 0, 2 곱하기 2승이니까 4죠. 그렇죠? 4고. 더하기 1 곱하기 2고, 0 곱하기 1이고. 그러면 는8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아, 0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0이 됐다. 이런 얘기죠. 숫자를 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400이고, 20이고 3이 돼서 423이 된 것처럼 이진수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가 이진수니까는 2의 몇 승, 얘가 16진수 같으면 16의 몇 승, 얘가 8진수 같으면 8의 몇 승, 얘가 n진수라면 n의 몇승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10이라는 숫자가 이진수로 들어왔다 그러면 2의 몇 승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몇 승이 자릿수가 5자리 같으면 4, 3, 2, 1, 0으로 가면 되고. 그렇죠? 여긴 숫자가 세 자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 자리니까 3 빼기 1 하면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는4 곱하기 10에 3 빼기 1승. 3 빼기 1승. 더하기 2 곱하기 10에
2-1승. 왜 2-1승을 했느냐? 왜 2-1승을 했느냐? 여기가 자릿수가 두 번째 자리잖아요. 두 번째에서 하나 빼주고, 얘가 세 자리, 세 번째 자리니까 3-2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3 곱하기 10에 1-1승. 0승이잖아요. 그렇죠. 0승. 얘도 그렇게 하면 되죠. 2 곱하기 4-1승. 얘는 자릿수가 네 번째 자리니까 4-1승. 아니면 하나 줄여서 거기서부터 내려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진법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또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또 복잡해지겠지만은 그런 것 없이. 그러면 만약에 101이라는 8진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101이라는 8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8에 2승 더하기 0 곱하기 8에 1승 더하기 1 곱하기 8에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1 곱하기 64 더하기 0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1. 그럼 얘는 는64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65겠네요. 65.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65를 몇으로? 8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과 나머지. 그러면 65를 8로 나누면 88이 64. 8. 나머지 1. 그러면 이제 8 나누기 8은 몫은 1이고 나머지가 0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1 나누기 8은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몫이 0이 됐으니까 거꾸로 나누면 101 돼서 8진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우리 배운 대로 처리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진수로 변환한 거니까 2로 나눴지만 8진수로 하라고 8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목과 나머지 계산하고 몫이 0이면 나머지 자꾸 쭉 훑으면 거꾸로 올라가면 8진수로 변환하는 거고, 16을 나누려면 어떻게 돼요? 16진수 같으면 일단 A, B, C, D, E 다섯, F까지 다섯 개, 여섯 개가 또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자, 365에 3은 300, 6은 65는 5라는 거니까 3 곱하기 10의 제곱, 6 곱하기 10의 1승, 5 곱하기 10의 0승. 그래서 이진수 같으면 그렇게 나가면 된다. 이것이 진법 변환의 원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돼요. 즉, 2분의 1 곱하고 4분의 1 곱하고 8분의 1 곱하고 16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아까는 2를 곱하고 4를 곱하고 8을 곱했으니까 거꾸로 나눠주면 돼요, 역으로. 그래서 2진수를 10진수로 나누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은요. 어디 갔지? 소수 판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수를 입력할 건지 한번 나눠 보면은, 잠깐만, 소수가 아니라 10진수를 분해하는 거죠. 진법 변환하는 거죠. 자, 만약에 57을 놓고, 57이 111001이래요. 만약에 255 같으면 1111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원리는 아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2로 나누어서 나머지 넣고 그 나머지를 받아감소, 즉 INT 함수 정수화 시키는 거죠. 나머지 이하는 잘라버려라 그런 거예요. 양수일 때는 나머지를 잘라버리면 되고 음수일 때는 나머지 이하를 잘라버리면 안 되고 약간 달라지겠지만은. 예. 2로 나눠보면 되고, 3진수 같으면, 만약에 이거를 3진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5 같으면 3진수로 120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8진수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55 같으면 3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진수는 8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6진수예요. 16진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12, 12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래서 12가 C야 C. C. 얘가 약간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 C,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6진수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포토샵이나 아리안그리나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색상을 표시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엑셀에서 우리가 도형을 그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색깔을 넣어주는데 여기 도형 채우기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색깔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뭐 RGB란 말이 나와요. RGB. RGB. 이것이 10진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진수로 표현되는데 컴퓨터로 들어갈 때는 16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79가 뭐냐? 또 계산해 봐야죠. 129라는 10진수가 아까 계산기로 가시면 돼요. 계산기에서 자, 79가 있는데 얘를 16진수로 하면은 4F. 만약에 129 같으면 16진수로 하면 얼마? 81. 81. 그다음에 189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는 B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는 무조건 0에서부터 255까지를 16진수 두 자리로 나누거든요. 그 원리가 빛은 RGB라 그래요. RGB.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각각 0단계에서 255단계까지를 구성하는 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근데 이 빛의 삼원색을 표현할 때는 10진수로 표현하지 않고 16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법은 아닌데 16진수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그림도 넣고 빨간색 넣고 파란색 글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뭐라고 잔뜩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컬러가 샵 0000FF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값 00, 블루 값 00, 그린 값 00. 블루값 FF가 16진수 FF가 10진수로 255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글자란 뜻이에요. 이게 파란색 글자라는 겁니다. 네. FF0000은 RGB 그래서 레드 빨간색이라는 글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레드라고 RED 레드라고 써도 되고 여기다가 블루라고 써도 돼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색상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골드, 뭐 실버, 퍼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색상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 못 하지 않습니까? 영어 실력도 안 되지만은 영어에도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상표가 필요해요. 색상표. 이런 색상표. 그래서 레드는 여기에 FF0000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운은 AO, EA, EA 이런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6진수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값을 AO, EA, EA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써주려 그러면 16진수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거 10진수거든요.
그런데 아리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형 그리는 건 있어요. 채우기 색상에 가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RGB 값이 들어가는데 요거 있단 말이야. 요거. 아까 제가 이걸 뭐로 여기서 썼었죠? 잠깐만요. AO2AEA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AO2AEA. 16진수로는, 10진수로는 165, 42, 42가 나온 거예요. 이게 브라운이라는 색깔이야. 브라운 색. 이렇게 코드를 알면, 이 코드를 알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골드야, 골드. 근데 색깔을 바꾸고 싶어? 어떻게? 다른 색에 가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골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16진수랑 연관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알고 계시면, 아, 진법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죠. 근데 진법 변환을 우리가 할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계산기 여세요. 일반용 계산기에는 16진수, 16진수가 안 나오니까는 공학용 계산기로 가면은, 공학이 아니다.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로 가면은 10진수, 16진수, 8진수, 2진수 다 있거든요. 2진수는 0, 1만 움직이고, 8진수는 0에서 7까지만 움직이고, 16진수는 0에서 9까지, ABCDF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무리 없이 계산은 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진법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다시 하나, 진법 변환은 거기서 끝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그182쪽에 프로젝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N이 0일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고 1, 2번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1, 2번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항목을 나머지에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N 나누기 2의 나머지를 다시 나머지에 넣어줘라. 아까 계산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가 있는데 그 12를 2로 나눠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수, 피제수 이런 건데, 제수, 피제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N이 0까지 반복하고, N 나누기 2의 나머지 항목을 나머지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N 나누기 2를, N 나누기 2 한거에 아까 바닥 함수 나온 거, 그거를 다시, 정하는 거, 이런 과정이 나와 있고요. 참고로, 소스를 보면은, 예. 그래서, 잠깐만, 소스를 자꾸만 나왔죠, 제가요. 계산기. 10진수, 2진수로 바꾸는 거에서, 그래서 만약 255 같으면 아까 111 나온다 그랬고요. 역으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는 1010 같으면 10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111000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240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몇의 제곱 들어가는 거 있었죠? 몇의 제곱 들어가는 거. 예. 그렇게 계산해서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들어가는 거. 그 자릿수를 가지고, 길이를 정해가지고, 그 길이 자릿수만큼, 처음에 만약에 제가 1111, 1111, 8자리를 넣었으니까는 자릿수가 8자리고, 자릿수를 8자리로 했고, 그 길이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하나씩 빼줘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법 변환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진법 변환에 대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학습 지도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학습 지도안.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는, 제가 진법 변환에 관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할게요. 진법 변환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다 간단하게 메모를 해드렸는데,
진법 변환에 관한 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진법 변환이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은 뭐 계산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법 정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어휴, 복잡해라. 뭘 복잡해놨어요. 자릿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릿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서는 알아서 바꾸면 되고요. 문제는 10진수랑 얘들이 바뀔 때 헷갈린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정보 처리 쪽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체계적으로 잘 다시 배우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실 분들은 그냥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되고요.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책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잘 만들어서 올려놓으셨어요. 자릿수를 16진수 같으면 4개씩 4개씩 자르면 되고, 2진수 같으면 3개씩 3개씩 자르면 된다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으니까는 진법 변환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가능 다 합니다. 자, 탐색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할 거예요. 탐색은 다음 시간에 10주차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학습 지도안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지도안을 혹시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우리 그 공부방에 오시면은 스크래치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학습 지도안이라고 있어요. 학습 지도안. 우리 공부하는 거, 우리 공부방에 가시면은 우리 스크래치 활용 코딩 강사 여기 들어가셔도 있고요. 교재 자료실 들어가셔도, 교재 자료실 가셔도, 어디냐면은, 스크래치, 아카데미 소프트사 거, 가보시면은, 거기에도 학습 지도안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저도 학습 지도안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학습 지도안, 이렇게 있어요.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얘는. 아,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는요, 다운로드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스크래치 S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스크래치? 아, 스크래치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스크래치. 뭐 스크래치 S는 그 소스고요. 스크래치, 1 스크래치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학습 지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하고, 제가 만들어진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날 텐데요. 특별히 차이 나는 거는 없을 겁니다. 글꼴만 좀 바꿔놨나? 아, 이거. 얘가 뭐 이렇게 막, 오. 이 도형이 복잡하게 그려져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렇게 보이게끔 해놨어요. 요렇게. 자, 2015년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는 2017년으로 바꾼 거 외에는 뭐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여기에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지도안을 제출하셔야 돼요. 학습 지도안을. 사실은 우리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일정에 맞춰서 교육 계획표를 제출을 하죠.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무슨 수업을 하고, 둘째 주에는 무슨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걸 보통 올려놔요. 근데 학교는 좀 달라요. 학교는 학습 지도안이 있어야 되고, 다 그에 따라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말고 교사형 지도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새학기 되면 서점에 가서 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초중고 다
학습 지도 안에 보시면은 교과 과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다 교육부 하여튼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올려놔요. 그걸 다 판매하거든요. 저렴하게. 그래서 저희 애들도 공부할 때그 지도안을 사가지고 교사 지도안을 사가지고 보라 그랬어요. 선생님 뭐 거기 있는 거 똑같이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스크래치 수업을 시작하는데 첫날은 스크래치 시작에 관한 걸할 겁니다. 이때 학습 내용은 이런 거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도상 유의점은 요러요러한 것들에 대한 요소적인 설명을 할 거고 기본 학습에 대해서는 화면 구성을 배우고 화면 구성에서 뭐가 뭐고 뭐가 뭔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삭제를 하면 됩니다. 첫날은 좀 많이 배워요. 그렇죠? 첫날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첫날은 이 무대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2.0으로 확장자가 뭐로 되어 있고 스크래치 1.4로 만든 파일의 확장자는 SB고 스크래치 2.0은 SB2라고 들어가는 거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을 학습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심박수 움직입니다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 30만큼 움직일수록 코딩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30만큼 움직이게끔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첫날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45분 수업이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45분 수업 중에 1차 시는 이렇게 할 겁니다. 1차 시 수업이 첫날이고 24번 수업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쭉 해서 24까지 학습 지도안이 나온 거예요. 학습 지도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구구단 게임 만드는 거 있었죠? 구구단 게임 만드는 거. 우리 그 기본 얇은 책자를 가지고 이거를 불러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학습 지도안을 만들었는데 학습 지도안을 이게 뭐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학습 지도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리키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 강의를 연습을 안 해보시면 이게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시간이 넘도록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자기 혼자서 연습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나 혼자 떠드는 거는 10분 만에 떠드는데 20분 만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만들었는데 저쪽에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질문까지 포함해서 1시간 수업해야 되거든요. 질문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도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한 45분 수업이라면 한 30분 정도는 같이 진도를 나가고 15분 동안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크래치라는 코딩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걸 계속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분 배우고 40분 동안 혼자 놀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5분 설명했어. 그러면 또착 집에 가면 또 엄마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25분 설명하고 20분은 자율적으로 뭘 실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실습할 때 학생들이 모르는 걸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챙겨줘야 되겠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24단계까지 가는 거는 기초적으로 끝나는데요. 여기는 지금 고고 과정만 돼 있어요. 그 과정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처음으로 배우는 스크래치라고 해서 내용은 똑같은 건데 게임으로 배우는 스크래치도 있어요. 게임으로 배우는 스크래치. 다른 책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을 테고 그건 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책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처음에 배웠던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했을 때 화면. 그럼 우리 책은 지금 학습 지도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책은 학습 지도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습 지도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금 다행히도 뭐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죠. 교환은 있습니다. 교환이 학습 지도안은 아니거든요. 교환은 학생들이 전달하기 쉽게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만든, 아니,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보여드리는 자료고, 학습 지도안은 또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교재에 보면 두 수의 차를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A와 B를 입력받는데 A가 클지 B가 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빼면 되고, 아니면 뭐예요? B에서 L을 빼야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A 그러지 말고 절대값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개념도 학습 지도 안에 나와야죠. 두 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를 해주고, 아니면 B 빼기 A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할수 있는 기능이 스크래치의 절대값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절대값은 두 수의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차이만을 계산하는 거고,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 함수, 절대값이라는 기호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 절대값을 배우는구나, 어느 게 큰지 작은 걸 비교해 봐야겠구나 하는 논리적인 기능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학습 지도 안에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원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학습 지도안이 여기저기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책이에요. 다른 스크래치 책인데, 거기는 이렇게 교환을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이 책의 저자 되시는 분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24, 땡큐는 빼니까 23가지만 있는데, 이건 저작권 이용 안 되니까 빼더라도, 첫 번째서부터 그러면 두장 빼고 만들면 되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된다? 학습 지도를 만드셔야 돼요. 네. 배울 내용이라고 써 있네요. 본래는 배울 내용이 아니라 학습 목표라고 써야죠. 학습 목표. 학습 목표. 다른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지도안을 만든 게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교육학에도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컴퓨터 강사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예, 국가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예. 저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 명신대학교 하태령 교수하고 경원직업전문학교 교육처장이랑 성복영 교수하고 저랑 셋이서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직종명과 직종명의 정의. 우리가 스크래치를 배운다 그러면 스크래치의 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이라면 코딩의 정의,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육계획서 보시면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활용한 코딩 강사 양성의 과정, 그 코딩 강사의 직종의 정의, 이거는 아니야.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네. 그러나 책자로 만들 때는 표준안이니까 정의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는 강사라고 부른다. 이 강사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교육을 습득을 해야 되고, 관련 학과를 전공할지 유리하는데,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썼어요. 예. 그리고 직무 구조, 강의 준비 및 점검, 그 다음에 컴퓨터 강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코딩 강사가 되려면 스크래치를 가지고 활용하려면 스크래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스크래치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동작 스크립트, 이벤트 스크립트, 형태 스크립트, 모양, 소리 이런 거에 대한 걸 우리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벤트 스크립트에 가면 클릭했을 때는 기능이 뭐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기능은 뭐고, 이런 것들도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걸또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여기는 또 떠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뭐는 빼놨냐면 그래픽 과정은 뺐어요. 왜냐면 컴퓨터 강사 양성을 통해서 컴퓨터 강사가 되는데 그래픽 과정까지 다 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래픽 과정은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픽 과정은 짧게 배워서 강의를 못 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거는 뺐고요. 대신에 교수법은 배워야 돼. 교환 및 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동기 및 흥미 유발하는 거를 해야 되고, 수업의 본론 전개해야 되고, 질문 토론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에 나가서 직업 분류, 직종명. 예, 우리나라 그 직업 분류에 대한 예, 직종 명칭과 번호, 그 다음에 자격, 교육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자, 보세요. 직무 명세서. 수강생들에게 정보기술과 관련된 이런 기술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컴퓨터 강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난이도는 어떻게 돼 있고 기초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인터넷 기초, 워드 쭉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는 난이도가 높은 거 있고 어떤 거 난이도가 낮은 것도 있고 그를 위해서 강의실에는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혹시 다음에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는. 이건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책자로도 다 배포되어 있는 책자예요. 근데 그원 내용이 이거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하고 이해한다. 작업 요소.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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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다. 준비하여 운영이 되도록 한다. 컴퓨터 켜고 끄기. 켜고 끄기에 대한 학습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주변 장치와 보조 장치에 대해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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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한다. 그때 이제 XP를 얘기했었죠? 점검한다. 이런 거. 자, 쭉 넘어가 볼게요. 인터넷 개념 익히기. 인터넷의 역사, 정의, 이걸 학습하고 이해한다. 즉,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과정을 끝나면 이거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 그리고 강사는 제가 교육생을 가르치는 거고 이 강좌를 끝난 사람이 강사가 돼서 남들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강의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강의만 하는 거죠. 상대편이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못했다는 뜻이에요. 없죠, 말은 없죠. 그냥 강사가 강의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강의하면 상대편이 강의를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 거를 확인을 해야 되죠. 자, 하나 메모를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교육. 훈련. 이 차이가 뭡니까?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이해한다, 강의한다, 강의한다, 이거는 뭐다? 교육이에요. 이건 교육입니다. 뭐뭐를 준비하고 뭐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건 교육이에요. 그냥 강의 설명해주면 교육이에요. 훈련은 그렇게 교육받은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훈련입니다.
훈련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 저 뭐야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세탁기능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대림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생은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근데 훈련생은 달라요. 훈련생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훈련 교관이 선생님이 대림질을 시켜볼 거예요. 그 대림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재교육을 쳤는데 이수를 못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교육은 교육만 하면 끝나고 훈련은 피드백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과 교육 과정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교육 과정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좀 널리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게 만약 훈련 과정이라면 거두절미하고 기본적인 것만 딱딱딱 끊어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훈련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교육은 뭐뭐를 이해한다, 강의한다 라고만 써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는요, 교육이 아니라 훈련처럼 하셔야 돼요. 훈련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학습하고 이해한다로 끝나면 안 돼요. 애들이 학습하고 이해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강의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 지도안에 보면은 지금 확인합니다. 각각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합니다로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스크래치의 전체 화면 구성 요소와 세부적인 각각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게 학습 내용이에요. 그거를 확인합니다라는 건 강사가 일방적으로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코딩할 수 있다. 코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딩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학습 목표, 내용이고, 학습 내용이나 학습 목표론 그렇게 써야 돼요. 학습 목표. 성인들 수업에서는 그냥 확인합니다, 코딩합니다로 끝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가리키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만드셔야 되고 특히 요런 거 요걸 작업해서 넣으셔야 되잖아요. 화면 캡처하셔야 되잖아요. 캡처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띄우는데 얘가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이 화면에 다 안 들어가요. 얘를 줄이세요.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되게 어색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무대를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조금 낮죠? 요 정도 크기는 됐을 거예요. 요 정도 크기는. 그러면 얘를 Alt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현재 보이는 요 화면만 캡처가 되는 거예요. 요 화면만 캡처가 돼요. 그러면 요 화면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럴 때 이제 아리안글을 실행해서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화면이. 요 화면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표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학습 지도안은 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 안에다가 내용 쓰고 화면 구성을 넣을 거 있으면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제 화면 구성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탁 컨트롤 V 누르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번호가 있어요. 일단 번호가 매겼는데 번호가 없으면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입력에 가서 타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글자 넣기 눌러서 1
근데 이거를 기왕이면 가운데 정렬 누르고 선의 색깔도 빨갛게 넣어주고 글자 색깔도 빨갛게 넣어주고 진하게 넣어주면 번호 1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번호 2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흰색이 들어갔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번호를 매길 때 입력에 가서 도형을 그려요. 도형 원원원 원, 원. 이때 쉬프트 키 눌러서 그리면 정원이 돼요. 정원. 파워포인트 도형을 그릴 때도 쉬프트 키 눌러서 그리면 정원이 돼요. 정다각형이 그려져요.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거로. 어떤 거는 1:2 비율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형은 1:1로 돼 있지만 어떤 도형은 1:2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로 가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채우기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채우기 색깔을 빼줘야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허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상이 없었지만 여기 오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저 상단에도 보입니다. 자, 채우기는 투명이 된 거고요. 선색은 빨간색을 썼고요. 선의 굵기를 조금 굵게 해줘도 돼요. 조금 굵기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 넣기를 누르면 글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글자도 색깔을 빨갛게 넣어주면 또 진하게 넣어주거나 조금 크게 넣어줘도 될 거예요. 너무 커지면 도형은 작은데 글자만 커지면 글자가 깨지니까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얘를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이 되지만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되니까 복사되고 나서 안에 있는 걸 클릭해서 고치면 되죠. 이렇게 클릭해서 3으로 고치면 1, 2, 3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도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샘플 드린 거, 우리 책이 나와 있는 거대로 학습 지도안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은, 뭐 코딩 과정도 배우겠지만은, 학습 지도안을 직접 작성도 해야 돼요. 오늘 사실 작성도 해봐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못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양이 사실 많아요. 걱정이 되는데 학습 지도안을 뭐를 만들 거냐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책에 보면은 기초계산은 두 수의 차구하는 거, 두 수의 차구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방법 하나가 있고 절대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학습 지도안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학습 지도안 만들어 볼 거고요. 강의 교환 만드는 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되거든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학습 지도안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학습 지도안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나열해서 쓰는 거고 학습 지도안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서 유의사항도 쓰고 다 쓰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교환을 만드는 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 때 하나씩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한 슬라이드씩 만들 거니까는 즉 여기서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알고리즘 써주고 그림 넣어주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작성하는 과정도 스크래치로 해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스를 가지고 그거를 캡처 떠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하나만씩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 비어있는 자리 있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 그거를 만약에 파워포인트에서 뭐를 딱 클릭하면 다음 화면을 넘으면 답이 쏙 나타나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파워포인트 기법이니까 그건 나중에서 하면 되고 그것도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면 되게 고마워요. 솔직히. 네,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고마운데 문제는 이거를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배포하는 걸 금한다고 써 있어요. 우리 수업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긴 그렇고, 이거는 이제
교수자들한테만 제공해주는 특별 자료실에 있는 자료예요. 일반 출판사에 가도 이 자료는 못 받아봐요. 일반인들은. 예.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파워포인트 자료는 출판사에 있던 자료니까, 이 자료, 이거 김종훈 교수가 썼던 자료는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거 다시 한번 보면은 기초계산 이거였었잖아요. 두세 차 구하기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짝수월 쓰니까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거만 있는데 이거를 하나, 둘 따로 만들 건지 하나의 화면, 여긴 지금 하나의 화면에 두 개를 넣었잖아요. 저 같으면 이걸 좀 크게 얘 따로, 쟤 따로 만들 것 같아요. 얘 따로, 쟤 따로. 그리고 이 목표가 뭔지, 왜 이 계산, 기초 계산의 의미가 뭔지, 두세 차이 구하는 의미가 뭔지는 앞부분에서 하나 더 설명해 줘도 좋고, 굳이 그건 안 하고 본격적인 내용만 설명해 줘도 되고, 말로 하면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기초 계산에 관한 것도 한번 교환을 보시고, 이게 교환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다행히도 책에 있는 내용이 캡처가 됐잖아요. 이걸 쓰시면 되는데, 스크래치 내용을 보시려면은 스크래치를 실행하세요. 그럼 소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걸 캡처 뜨시면 돼요. 근데 캡처 뜨면 다 들어와요, 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를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서 캡처가 들어가고 나면 붙이세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럴 때 얘를 자를 거예요. 제가 요렇게 자를 거예요. 잘라서 가져오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코딩된 내용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잘랐지만 사실 가린 거거든요. 더 좋은 거는, 으이씨, 어디로 갔어? 페인트. 그림판에다 얘를 붙여놓고, 얘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놓고, 얘를 잘라요. 이렇게. 자른 거를 복사해가지고, 아래한 걸로 가져오면, 딱 그것만 가져와요. 한 번은 더 거쳐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아까 얘를 그냥 붙여가지고, 아까 얘를, 원래 소스를, 얘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아래 한 글에 가져와가지고, 얘를 자르면, 잘라는 잘라졌는데, 가려놨잖아요, 지금요. 그 용량이 커져요, 얘는. 그렇게 해서 얘를 갖고 다니면 되게 커지니까, 그림판에 잘라서, 자른 것만 가져오면, 훨씬 더 깔끔하고 좋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보이세요, 이거요? 이게 이 소스예요. 이 책에 있는 소스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다 캡처해 놨어요. 다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것도 올려놓을 테니까는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제가 캡처해 갖고 올려놨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이 교환에다 쓰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마음이니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